안녕하세요. 주식 왕초보 앵커 김수정 다시 돌아왔습니다. 오늘은 여러분과 함께 먼저 겨울 광고 보셨죠? 인투디 언론, 인투디 종합 차트의 세계로 가보려고 하는데요. 종합 차트, 차트? 차트라는 말 들으면 저는 딱 생각나는 게 있어요. 제가 노래방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이 노래방 가면 인기 차트! 있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 차트 하면 인기 차트 이런 거딱 생각나는데 주식에도 차트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영웅문 포를 통해서 우리 인투디 종합 차트로 갈수 있습니다. 그 화면 번호가 0600 기억하세요? 0600이에요. 그러면 바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영웅문 포에서 0600을 검색하면 키움 종합 차트가 나와요. 키움 종합 차트, 지금 삼성전자의 차트가 쫙 펼쳐져 있는데, 차트 보자마자 사실 정신이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차트가, 빨간 거랑 파란 거의 반복이에요. 빨간 거, 파란 거 반복이고, 직사각형이 가득한데, 차트에서는 시가, 고가, 정가가 아니라 저가, 종가. 이 시가는 시작한 가격, 고가는 가장 높았을 때, 저가는 가장 낮았을 때, 그리고 종가는 맞췄을 때 가격이에요. 이거를 우리가 보면서 이 시가, 저가, 고가, 종가, 이거 헷갈리네요. 이것만 따라서 이 모양이 길이가 바뀌어요. 길이가 이렇게 길어졌다가 낮아졌다가 색깔도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가 하는데 장이 열려있을 때는 현재가가 시가보다 높으면 빨간색이에요. 이럴 땐 양봉이고, 또 현재가가 시가보다 낮아요. 그러니까 오름폭이 줄어든다는 거죠. 이럴 때는 이게 음봉 전환을 했다고 하거든요. 파란색으로 딱 바뀌는 시점. 근데 지금은 장이 끝났잖아요. 지금은 끝났기 때문에 현재가라는 게 없으니까 종가 기준으로 해서 종가가 오늘 시가보다 낮았거든요. 파란색으로 오늘은 음봉이다라는 거알수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격 이동 평균이라고 또돼 있는 게 있는데, 저 이거는 또 많이 들어봤거든요. 기사 보니까 이평선, 이평선 줄여서 쓰더라고요. 진짜 요즘에 별다 줄이라고 별걸 다 줄인다고 하는데, 가격 이동 평균선도 이평선 이렇게 줄여서 부르는데, 특정 기간 동안의 주가의 흐름을 평균 값으로 그려낸 선입니다. 5일 이평선, 10일 이평선, 20일 이평선, 60일 이평선, 121 이평선, 이렇게 했어요. 쉽죠? 여기까지 이평선도 우리 봤고요. 그리고 나서 이거를 화면을 이렇게 쫙 당기니까 엄청 막 거의 용모양 수준으로 막 이렇게 막 울렁울렁 거리는데, 이거는 보니까 2017년부터 2020년까지를 한눈에 볼수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아직 초보라서 한눈에란 없어요. 10번 봐야 돼요. 틱, 초, 분. 일, 주, 월, 년. 기억하세요. 기억할 게 오늘 왜 이렇게 많죠? 먼저 틱은 뭔가 틱틱틱틱틱 이렇게 하면서 변하는 건데, 틱 말고 우리 분봉 한번 봐요. 분봉을 눌러볼게요. 분봉을 딱 제가 분봉을 딱 누르니까 지금 뭐가 진짜 잘게 막 이렇게 다져놓은 것처럼 잘게 이렇게 딱 있거든요. 이게 1분 간격이래요. 지금은 장이 마감을 해서 더 이상 이렇게 막 흘러가는 모습을 볼 수는 없는데, 분 단위로 정말 얘가 파란색이었다가 빨간색이었다가 파란색이었다 빨간색이었다 이렇게 바뀌는데, 이거 보면 약간 스릴이 넘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또 파란색 많이 나오면 슬프잖아요. 근데 빨간색이 나오면 또 우리 기쁘니까, 이런 거 보면서 지금 분 단위로 어떻게 움직이는구나 볼수 있고, 분보다 더큰 단위 일봉이죠. 일봉을 누르면 아까 봤던 우리 일 단위로 이렇게 직사각형 띵띵띵 나오고, 더큰 단위 보고 싶으면 주봉 누르고, 더큰 단위는 월봉, 그 다음이 연봉이에요. 연봉을 이렇게 보니까 삼성전자가 그래도 올해 좀 상반기 이 흐름, 새해 시작의 흐름이 좀 좋거든요. 그래서 지금 빨간색으로, 아직은 작지만 빨간색으로 지금 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분봉, 일봉, 주봉, 월봉, 연봉 안에는 또 시가, 고가, 저가, 종가가 있다는 거 기억하면 우리는 이제 초보에서 어느 정도는 약간 탈출하고 있어요. 이거 기억을 하고, 여기까지 이렇게 다또 차트 봤잖아요. 차트를 완벽하게 제가 뽀겠다라고 말하기는 좀 민망하지만, 저는 뽀개지는 못했어도 금은 좀 갔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 인투디 종합 차트로 가고 있습니다. 종합 차트의 세계 정말 무궁무진하지 않나요?
저는 하나씩 눌러볼 때마다 뭔가 새로운 게 생겨서 계속해서 눌러보고 싶은데, 그렇게 하나하나 다 들어가려면 우리 앞으로 또 갈 길이 멀잖아요. 그래서 오늘 종합차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는 걸로 하고요. 또 다른 시간에 우리 또 무궁무진한 세계로 함께 가보도록 해요. 그럼 여기서 인사할게요. 안녕!